지난 9월 KNN이 제기했던 버섯 재배사로 둔갑된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현장에 폐기물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시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주민들은 공사가 늦어지는 사이 피해가 늘고 있다며 빠른 폐기물 수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버섯 재배 시설을 공사한다고 신고하고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공사 현장은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단독으로 폐기물 매립 의혹을 제기한 현장입니다. 보도 뒤 경남디와 진주시에 굴착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m 아래에서 산업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해주물사로 생산한 재생골재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 돼야 그게 이제 성토재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채취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굴착 조사 현장에서는 아직도 폐기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폐기물 처리업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땅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자들은 다음 달 말까지 버섯 재배사로 둔갑해 공사하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철거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철거와 원상 복구가 미뤄지는 사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약식 조사를 통해서 폐기물을 원상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재조사를 통해서 원상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완전히 걷어내고 토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진주시의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KNN 정경입니다.